사실상 지금 현재 최고의 저그를 가리는 그런 매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써나님께서 누가 탑저그인지 오늘 가리자. 뭐 공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가려보도록 하죠. 어떤 선수가 세계 최강의 저그인지 두 명의 선수가 경기를 펼치기 위해서 지금 경기석에 앉아 있습니다. 자, 준비 끝났습니다. 어유 선수와 바로 박영호 선수 경기 시작합니다. 자, 윤수? 윤수? 12살란못? 윤수? 어윤수의 날비리예요? 그니까 이제 어윤수도 자, 박영호 안마당가요? 박영호! 망! 어? 자, 보죠! 어윤수의 심리전? 예! 어윤수가 날비리라니. 와, 일벌레 지금 눌렀어요, 박영호. 이거 생각보다 경기가 싱겁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뭐 지켜봐야죠. 어쨌든간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그 채팅창으로도 그렇지만 망했어요, 뭐 망했다 등등등.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적절한 타이밍에 어윤 선수가 날비를 쓰네요. 요거는 이론상 못 막아요. 이론상. 그렇죠. 이론상으로 못 막아요. 이론상은 이거 프로게이머 대 프로게이머 붙으면 100번에서 한두 번 막으면 진짜 크게 잘한 겁니다. 그 정도까지? 네. 와. 그러니까 경기를 끝내지 않아도 좀 심대한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윤 선수를 확장을 하고 있고. 자, 저글리기에 등장합니다.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네, 위쪽으로 빌드는 완벽하게 갈렸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박영호 선수가 만약에 이걸 깔끔하게 맞고 경기를 잡으면 박영호는 진짜 인정해야 돼요. 뭘로 저그 원탑으로. 예. 자, 이제 저걸리 지키긴 했습니다. 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일벌레들이 일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데미지를 입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데미지를 입은 게 아니에요. 자, 데미지?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안 죽었어요, 일벌레? 저! 저기 스피더까지! 자, 저기 나왔는데 좀 얻어맞았습니다! 얻어맞았고! 많이 맞아요! 얻어맞았어! 와, 일벌레가 안 죽네요? 자,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자, 이 정도면! 엄청, 아까 말씀하신 100번 중에 한번 중!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진짜! 100번 중에 한번 고패네 또! 네, 근데 한두 번의 가능성을 말씀드렸으니까 고펠레 또! 고펠레 또! 말도 안 된다 진짜. 고펠레 또! 이거는 고펠레가 말이 아니고 예. 박영호가 컨트롤을 정말 잘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게임을 하시는 분이면 아시겠지만 이런 컨트롤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이거는 공감하실 네. 거예요. 물론 이제 자원 채취를 오랫동안 하지 못한 못했죠. 손실이 있고 어윤수도 저글링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어윤수 상황이 좋은 건 맞아요. 자, 여러분은 100번 중에 한 번이 일어나는 장면을 목격하셨습니다. 네. 영광인 거예요, 영광. 자, 그래도 어윤수가 괜찮습니다. 네. 애초에 아주 가난하게 쥐어 짜는 상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어윤수가 일벌레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다만 문제는 뭐다? 이 바퀴소굴의 의도. 어윤수가 날비를 썼는데 예. 그 다음 날비를 박영호가 갈고 있어요. 자, 박영호 선수는 바퀴소굴이 이제 잠시 후 완성됩니다. 네. 이게 바퀴 한방 올인이거든요, 박영호 선수가. 네, 완전 올인인데 어윤 선수의 바퀴속을 타이밍이 제발 좀 하려고 했어요. 늦는 게 아니기를 바라야 됩니다. 네. 조주혁 선수가 이 모양이 네. 저거 100% 제발. 네. 자, 그렇다면은 역으로 카운터를 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일벌레가 하나도 안 잡힌 건 진짜 기적이에요. 기가 막 일벌레가 안 죽었어. 저번에도 네. 많이 죽은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자, 이제 바퀴속을 타이밍을 박영호가 눌러봤지. 이러면 박영호 선수 입장에선 이거 타이밍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출발하죠. 왜냐? 바퀴소굴이 나오는 시점에 병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출발하죠. 어윤수를 저글링을 찍었는데 출발하죠. 봤어요. 어윤 선수가 한방 있어요. 한방 있어요. 그래, 촉수예요. 뛰었어. 근데 촉수가 있지만 바퀴소굴이 깨져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저글링 바퀴를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고 네. 자, 첫 번째 목표는 경기를 끝내는 건데
못 끝내면 그 다음에 바퀴속으로 깨고 그 다음에 병력을 모아야 돼요. 이거 위험해요. 어이수 위험해요. 자 어이수 숫자로 자 바퀴들이 방어 들었습니다. 바퀴 추가로 왔고 자 어이수 수비대라 어이수 수비 이번에 어이수에 막아요 어이수에 막아요 막았어요. 미쳤어 어이수 미쳤어. 이걸 막아내요 또. 네 촉수 타임이 진짜 좋았고 병력을 거의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차 10개 방영 후에 승부수가 막힌 거예요. 지금 주인공이 몇 번 바뀐 겁니까? 다시 한 번 더 어이수에게 넘어갔습니다. 와 진짜? 역시 클래시라는 게 네 바로 숨도 안 쉬고 촉수를 막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글링도 찍고 바퀴도 소수나마 찍었기 때문에 완벽한 수비가 나왔습니다. 네 엔드웰님이 누노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기를 하니까 내가 목이 안 나갈 수가 없지. 네 이걸 막잖아요. 이제는 완벽하게 턴이 넘어갔고 그와 동시에 바퀴도 어이수가 많고 그러니까 개멸총을 모았기 때문에 오히려 바퀴와 병력이 공백기일 수밖에 없어요. 방영호 동족전에서 일벌레가 11마리가 차이가 나요. 네 대군주를 막혔지만 트리플 지역을 어연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박영호는 취소했어요. 왜냐면 못 막으니까. 자 그러면 괴멸충과 함께 막을 수 있을지. 네 일단 이게 완벽한 수비가 나와야 또 역공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예. 이번에는 역으로 공격하고 있는 어연수 선수 위치는 좋아요 박영호 위치 박영호의 위치는 좋은데 양으로 밀어요. 자 뚜루루를 잡아 담즈 잘 들어갔어요. 맞죠. 근데 여왕이 다 죽었어요. 여왕이 다 죽고 추가로 오고 있는 정글링과 바퀴. 여왕이 죽으면 펌핑이 안 돼요. 박영호 선수 일단 괴멸충의 생존 좋고요. 근데 일벌레가 또 죽으면 안 됩니다. 박영호 선수 자 괴멸충 프리딩 일벌레 얼마큼 일벌레 4마리 그러자도 일벌레가 적은데 네 일벌레 4마리 본진의 여왕 있나요? 본진 여왕 본진에서라도 펌핑이 돼야 돼. 펌핑 지금은 펌핑이 돼야 경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바퀴를 잘 막았어요 잘 막았죠. 그리고 남아있는 바퀴를 다 정리하고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느냐. 자 어윤수는 추가 확장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어윤수는 번식지를 갔습니다. 그러면 병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 병력이 없는 틈을 촉수로 그렇죠. 배우죠. 촉수로 그렇죠. 지금 어쨌든 어윤수는 공백이에요. 공백. 네. 자 근데 박영호 선수도 트리플이 없는 상태에서 여왕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 후속 병력이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막상 막합니다 둘이. 어쨌든 멀티 취소 안 좋아요. 예, 박영호가 안 좋습니다. 올라갈 거 있으면 지금 바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한숨 고르다 보니까 타이밍이 없어져요. 자 이제 좀 주인공이 조금씩 보이나요? 자 근데 괴멸충의 담즙으로 상대방의 촉수를 밀어낼 수만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언덕시야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촉수 있고 병력 대기하고 있고 자 근데 가기는 가야 됩니다. 왜냐면 어윤수가 늦었으니까. 모든 데크를 다 올려놨고 일벌레 차이가 20기이다 뿐이지 예. 병력 차이는 크게 안 나요. 그 말은 뭐다? 지금의 타이밍이 정말 희박하지만 그래도 보인다. 자 아주 중요한 타이밍을 잡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괴멸충이 와 촉수 컨트롤 와. 자 그래도 한번 보죠. 자 괴멸충과 깨뜨리고 있는 강경호 선수 촉수를 깼는데 막히 많아요. 어윤수 막혔어요. 퇴각하고 있는 박영호 선수 대군수 잡아주고 네, 힘이 빠집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윤수는 공인업 바퀴 팔업 추가적인 바퀴 저글링 다 나와요. 타이밍이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박영호 그렇죠. 확장도 늦었겠다. 자 마지막 다시 한번 공격을 범어보고 있는 박영호 선수인데 와 위치 못해요. 어윤수 여왕도 있고 자 뒤로 불러내고 있는 어윤수 선수 자 완벽하게 막았습니다. 이제 박영우라고 할지라도 희망이 없어요. 일본의 숫자가 49대 25예요. 네 거기다 인구수는 2배입니다. 이거는 쫓아갈 수가 동족전에 쫓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예 쫓아갈 수 없죠. 아무리 실력이 장사가는... 비슷한데 아... 자 회의 중이에요 지금. 네 어쩔 수 없이 조중혁은 이제 준비를 조중혁. 해야 됩니다. 조중혁 보고 있나? 이거는 박영우 선수가 어윤수 선수가 진짜 화장실을 갔다 오지 않는 이상 이길 수가 없어요. 조중혁 선수에게 대장의 임무가 주어질 예정인 것 같은데 네. 자 이쪽 멀티 깨지면 답 없죠. 멀티는 반드시 답 시키는 선에서 답 없어요. 네 멀티를 지키려면 싸워야 돼요. 박영우 선수 바퀴가 많습니다. 바퀴가 많아요. 개멸추 왔고 뒤로 물러서고 있는 담즙 박영우 선수 부하장 세계 최고 저그 결정전 밀려요. 박영호 밀려요. 제재 정말 기가 막힌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주인공은
어윤수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극단적인 승부수가 막히긴 했지만 1벌레는 못 잡았어도 자신의 저글링은 다 살아갔었고 1벌레가 자원 채취를 하지 못한 것만으로 난 만족한다. 예. 정말 적절하게 치고 빠지는 그런 식의 어떤 어윤수만의 완급조를 이런 게 빛났던 경기였습니다.